어른을 괴롭히는 거예요. 네, 자 시작 시작. 25분 됐습니다. 김남수 수학하고 원장님. 네. 자 여기 그 아까 쌤이 노란색으로 친 거 한번 설명할게요. 자 이런 것을 이때 강조 구문이라고 한다. 자 메모할 거야. 자, 어법적으로는 자세하게 설명하면 머리가 터지기 때문에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입과 배 사이, 입댓 강조구문은 입과 뱃 사이에 강조할 말을 넣는 것. 자, 해석할 때는 뱃 이하 문장을 먼저 해석한다. 뱃 이하 문장을 먼저 해석한다. 그래서 동사 제외 모든 문장 성분을 강조할 수 있어요. 동사 제외 모든 문장 성분을 강조할 수 있는데 그 강조할 수 있는 동사가 왜 제외되냐면 동사 강조는 따로 있기 때문. 혹은 뭐 형용사도 따로 있기 때문에 따로 강조할 방법이 있으면 이때 강조 구문을 사용하지 않을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이 원문은 뭐냐면 자, 이 노란색으로 된 거 원문으로 한번 연습해 볼 거야. 메모할 사람 반드시 메모하시고. 자, people really love. 그다음에 the flavor. 이게 원문이에요. 이게 원문이야. 자, 이렇게 됐을 때 주어 동사, 목적어 이렇게 있지. 그럼 이 주목보가 문장 성분들이니까 이것들을 각각 강조할 수 있다는 거야. 알았어? 네. 자, 주어 강조해 볼게요. It is people that really love the flavor. 자, 이렇게 하면 대절 먼저 해석하라고 했지. 정말로 맛을 좋아하는 것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 이해되나? 자, 목적어 강조해 볼게요. It is the flavor that people love. People really love. 자, 이런 식으로 처리할 수가 있고, 자, 부사구도 강조할 수 있습니다. 부사구. 사람들이 정말로 그 맛을 좋아해요. 어디에서? 러시아에서라는 부사구 한번 추가해 볼게요. 그러면 이걸 그대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It is in Russia. 정말로 그 맛을 사람들이 그 맛을 좋아하는 것은 러시아 안에서입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알겠어? 죽어 죽어. 입과 뱃 사이에 그냥 강조하고 싶은 내용 넣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내신 때 되면은 더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는데 오늘은 독해 시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하게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네. 저희 시험보는 이거 넣어요. 무슨 시험보? 우리가 아니에요. 아니? 진짜? 이거 보통 4학년 때 배우긴 하는데 그럼 미래에 좋아하세요. 자, 보겠습니다. 여기 보겠다. Life hacks for students. 새 학기를 위한 꿀팁. 자, 새로운 학기를 맞아 더욱 efficiently하게. Efficiently가 무슨 말이에요? 효율적으로.
효율적으로 공부하기 위한 몇 가지 트릭을 공유합니다. 트릭 뭐예요? 트릭? 비법. 비법을 공유합니다. 비법. 자, 기상어 업비트. 업비트가 뭐야? 신나는. 경쾌한. 경쾌한 노래들을 선곡하여 기운을 부스트하세요. 뭐? 북돋다. 자, 준비하는 시간과 동일한 노래 재생 시간을 설정하는 것은 상습 지각세로 위한 valuable한 팁입니다. 뭐예요? 비중한. 자, 이센셜은 뭐예요? 필수적인. 필수적인. 필기에서는 공책을 그래서 블랭크로 남겨주세요. 뭐야? 빈칸. 오케이. 자, 그 밖에 페퍼민트 사탕 뭐예요? 바카. 왜 갑자기 바카 사탕이 싫어요? 바카 사탕은 컨센트레이션 뭐예요? 집중력. 공센트레이션. 고깃집에 있는 그 바카 사탕은요, 오줌 성분이 대다수래요. 오줌? 아무래요. 네, 그 항상 사람들이 그 화장실 갔다가 손 안 닦고 나면서 그 변성물 잡아가세요. 그게 오줌이 많이 있대요. 안 말해도 돼, 사실을 말하고 있다. 알면 좋잖아요. 선생님, 3개씩 먹는데 다음 장 넘기세요. 선생님, 지금 모든 사람들 오줌을 일단 다 먹어보신 거예요. 하지만 쌤은 면역력이 강하게. 자, 열받으니까 영국식으로 가겠습니다. 노더스크 시메스터 헤스니까 비건. 자, 다른 학기가 시메스터 학기 또 다른 학기가 헤스니건 시작됐습니다. 자, 학기에다 주어치자. 또 다른 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Over the years, 아까 over 시간 어떻게 해석하라고? 시간이 지나면서잖아. 자, 수년 동안 I've learned, 나는 배워왔습니다. 뭘 몇 가지 비법들, tricks that help me manage my time, study more efficiently, control my stress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 관계대명사 구성하겠습니다. 내가 내 시간을 관리할 수 있도록, 내가 내 시간을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준 트릭, 비법들. 그 다음에 내가 더 효율적으로 공부하게 한 비법들. 그 다음에 Control my stress, 내 스트레스를 통제할 수 있는 비법들을 배워왔습니다. I hope you're fine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나는 네가 찾기를 원해. 소리. 오형식이면 투부정사 써야 됩니다. 여기. 자, 교란 작전 했잖아, 너네가. 나는 네가 find them useful. 그것들이 유용하다라는 걸 알았으면 좋겠어. 뒤에가 오형식입니다. 나는 니들이 그것들이 유용함을 알았으면 좋겠어. My first tip works for anyone. 나의 첫 번째. 자, my first tip works. 나의 첫 번째 하우승자. 나의 첫 번째 조합은 모두에게 통합니다. 하지만 특히 가치가 있다. 누구한테? 네가 자주 늦는다면. 자주 듣는 자 누구야? 이윤주지. 자, 그래서 make a playlist. 플레이리스트 만드세요. Of some of your favorite upbeat songs. 너가 가장 좋아하는 경쾌한 곡들 몇 가지로 플레이리스트를 만들어 내세요. 아침부터 일어나서 저거 킬 정신부터가 있나? 알람으로 일어나요. The playlist should last. 자, last 무슨 말이에요? 지속 변화. 자, 같은 시간 지속되어야 됩니다. That you need to get ready for school. 그 시간이 뭐냐면 you need to get ready. 네가
학교 준비가 할 만큼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겠습니다. 학교를 준비할 만큼의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start play it. 자, 시작하세요. 그것을 하기 시작하세요. as에서 무슨 말이에요? 곧. 어? 최대한 빨리. 뭐뭐 하자마자. 네. as에서 뭐뭐 하자마자. 자, 그리고 뭐뭐 하자마자 이거 시간의 부사절이거든요. 시간의 부사절에서 뭐가 뭐를 대신? 네. 시간의 부사절이요. 시간의 부사절은 현재가 미래를 대신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현재가 미래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렇게 몰래 다 맞춰 외우고 있으면 미래는 불투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요? 아무나 저렇게 하고 있어요. 젤리 다 안 찔렸지? 얘는 지금 찔렸으면 좋아. The music will both boost your mood. 너의 기분을 올려주고, 자, boost A and B입니다. 너의 기분을 올려주고, 그 다음에 뭐예요? Help you keep track of time. Keep track of라고 하는 것은 다르다. 시간을 맞출 수 있게 도와줍니다. When the playlist is over, 플레이리스트가 끝나면 이거 뭐야? 자, 너가 준비하는 시간이랑 맞추라고 했어. 준비하는 시간이랑 맞추라고 했으니까 플레이리스트가 끝나면 어떤 시간이에요? 한번 좋은 공식을 부르는 거. 아니요, 나가는 시간입니다. Now it's time to go. 나갈 시간입니다. It's time to go. 됐습니까? 네. 자, 빨리 하자, 빨리. 숨차. 너무 분필 때는 숨을 못 쉬겠네. 왜요? 냄새나 탁해요? 아니, 그냥 그 분필가루가 목에 자꾸 들어와서 쉬먹방만 하세요. 자, next! As you know, 너도 알다시피 taking notes in class. 주어. 자, 필기를 잘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나는 I always leave인데 leave 무슨 말이에요? 남기다. 나는 첫 몇 페이지를 남깁니다. 어디에? 나의 공책 빈칸에. That way, 그러한 방식으로 at exam time, 시험 시간에 I can use those pages. 나는 그것들을 사용합니다. To create a table of contents. 자, table of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그 내용 목차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table of. 그게 밑에 나와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나는 뭐 필기 자료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I also suggest writing in blue ink. 그걸 파란색으로 쓰길 원해요 라고 했었는데, 자, 어법 시간에 배운 거예요. suggest는 목적어 ing만 받는다. 오케이. 네. 저 투부 정사 쓸 수 있어 없어 지유? 네? 뭐요? suggest요. 쓸 수 있어요. 쓸 수 있어요? 방금 내가 ing만 받는다 그랬네. 있어요. 그럼 있는 거 아니에요? 뭐? 저 쓸 수 있어요. ing만 있다고. 자, 연구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디아를 notes written in blue. 파란색으로 쓰여진 그 노트 필기는 자, 형용사 세 글자로 이루어져, 세 단어로 이루어져서 뒤에 있는 거야. are easier, 더 쉽습니다. 뭐 하기에? 기억하기에. 어머, ADL. 자, finally, keep a supply of peppermint candy. 자, 뭐 하세요? 박하사탕 먹으세요. 박하사탕을 채워 넣으세요. 뒤에 이 책가방에. 지금 책 만들겠다고 아무 말이나 지원하고 있어 지금. 자, it sounds strange of course. 자, 정말로 이상하게 들립니다. 하지만 페퍼민트는 뭐라고 지금 증명이 됐냐면, 자, 투부정사 보어처리해 주시면 돼요.
to improve your concentration and help you relax.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의 집중력을 늘려주고, 그 다음에 너가 relax, 릴렉스하도록 도와줍니다. 시험 볼 때 뭐가? 개구라 개구라. 아 그래요? 어? 아니 막 그 시험 볼 때 석탄 먹으면은 그 막 집중 잘 된대가지고요. 제가 수학 시험 볼 때 석탄 먹으면서 했거든요. 근데 66점 나왔어요. 자, try it 시도해 보세요. While you're studying 공부할 때, if your teacher allows it, 너의 선생님이 허락만 한다면. 허락하겠어? While you're taking test, 네가 뭐 하는 거가 시험 보는 거야. 근데 막 껌 씹고 입에 뭐 하는 것들 하면은 어 이제 긴장감이 좀 줄어들긴 한데. 그거 다 몰래 한 거야. 근데 네가 뭐 그냥 섞어. 그럼 바꿔서 풀어. 자 숙제는 어디까지요? 455페이지까지. 예. 진짜 안 풀어. 다 왔다. 두 번째 없어요. 나이스. 아, 클리닉 계속 진행하는 거야, 클리닉. 네. 어서 꺼주세요.